한국판 나사를 표방한 우주항공청이 오늘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고흥에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한 큰 시험장을 만드는 걸 추진 중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게 우리 우주 개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김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2012년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 시험에 돌입합니다. 메뚜기가 뛰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 일명 그래스호퍼 프로젝트입니다. 공중으로 2m를 띄운 지 1년 만에 744m까지 올라갔다 착륙하며 재사용 발사체를 현실로 만듭니다. 이제 막 기초적인 이착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선 더 높게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많은 인프라와 공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의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그런데 정부가 최근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가능한 거대 시험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 고도가 높아질수록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전남 고흥군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릅니다. 이 일대는 직경 6km 평지에 공역과 전파 문제도 크게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입주기업 요청으로 시험부지를 함께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평 이동한 후에 다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런 단계의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발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이긴 합니다. 정부는 시험장이 마련되면 다양한 차세대 발사체도 함께 시험한다는 구상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